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가난한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복을 입으면 법관, 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 블루 칼라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낚시 갈 땐 낚시 옷을 입고, 등산 갈 땐 등산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거인에게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구걸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욕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입는다는 말씀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은유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하셨을 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벗는 일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가진 이 죄악된 성품과 행위를 벗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AD 4세기경에 위대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머니 경건한 모니카 밑에서 성장했지만 그 생활이 방탕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당시의 모든 사상들을 섭렵했으나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뭐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세속에 물들었고 성공을 꿈꾸는 야망으로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0세 젊은 나이에 밀라노 왕국의 수사학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 진정한 기독교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가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는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 거룩함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불결한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또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며 고뇌하고 번민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세가 된 어느 날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대한 후회가 몰려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 바로 내 불결한 삶을 끝낼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을 그치고 일어서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읽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동안 끊지 못하던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단박에 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비참한 모습을 끌어올려 제 눈앞에 놓습니다.
지금 당장 과거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러운 욕망과 세속적 야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비록 삶이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